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회 세 곳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찬송과 부르기를 금지한 주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늘자 지난 4월 LA 한인 비영리단체 이사장 겸 사업가로 활동하던 60대 한인이 최근 사업 부진을 비관해 목숨을 끊어 경종을 울렸습니다. LA에서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주범으로 일을 하는 장소가 공장 등 직장으로 꼽혔습니다. 직장 사무실 등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운전석쪽 계기판에 전기속기 과열로 화재 위험이 있어 2011-2012년형 엘란트라와 소나타 차량 등 27만 2천 대를 리콜합니다. 이번 결함으로 모두 9건의 화재가 보고됐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한인 미셸 스틸박이 이끄는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로 이제 LA보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올 가을 학기 UC 계열 대학들의 캘리포니아주 출신 신입생, 편입생 입학률이 지난해보다 9% 상승한 70%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인 학생들도 지난해 기준 74.4%에서 올해 82.1%로 뛰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의 식당과 술집을 상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업소가 세 차례 적발되면 문을 닫도록 하는 삼진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가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주내 고용주들에게 종업원 보호 조치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나섰습니다. 이 방안은 27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장의 최종 서명으로 뉴욕시경의 경찰개혁 조례안이 시행됩니다. 이제 목누르기를 당한 용의자의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행위를 한 경찰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뉴욕시가 올 가을학기 3학년부터 8학년생까지 10만 명의 학생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무료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에서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는 날 부모나 가족이 집에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돌봄 대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가 건강보험 특별 가입 기간을 오는 8월 15일까지로 30일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주민들은 뉴욕주 건강보험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직접 개별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하루 1만여 명 이상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텍사스주에서 다시 술집들을 폐쇄하고 식당 영업을 50%로 제한하고 응급이 아닌 선택적 수술도 다시 금지시켰으며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플로리다주 주민들, 이제 코로나19의 주요 확진지가 된 플로리다주에서 결국 미성년자 3명 중 1명꼴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로라도주는 7월 말까지 모든 술집과 나이트클럽에서 주류를 직접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16일부터 술집과 식당 등의 영업을 수용 능력의 25% 미만으로 다시 제한시켰습니다. 델라웨어주에서는 해변 주차장 시설을 제한해 한꺼번에 몰려들지 못하게 하고 바닷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들어갔습니다.